축구는 고스트! 안녕하세요, 고스트입니다. 아시안컵 결과에 따라 한중일 감독의 거취에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었는데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자면 8강 이란전에서 경기를 완전히 말리면서 충격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란의 압박에 정말 정신을 못 차렸던 일본 국대였는데요. 우승후보 1순위로 꼽히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내 반응도 완전 최악이었었죠. 특히나 호러쇼를 하던 키타 스즈키 자이언을 쭉 믿고 갔던 게 여론을 악화시켰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축협은 모리아스 감독 경질 없이 재신 임으로 가닥을 잡으며 쭉 간다고 하네요. 2018년부터 모리아스 감독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지라 뭐 여기서 경질하진 못하겠죠. 다음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별리그 내내 만리장성 수비라인으로 백3를 쓰면서 수비를 탄탄히 했으나 이와는 반대로 14억의 희망 우레이와 웨이사오 장위닝 등 공격수들이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며 공격 쪽에서는 단 한 개의 골도 생산하지 못했고 3경기 동안 무득점으로 신기록을 세우며 처참하게 광탈했는데요. 지난 두 대회 연속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던 중국 국대가 토너먼트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자 상당히 충격 먹었던 중국 축구 팬들이었죠. 감독 때문에 무기력한 경기력이 나옴으로써 광탈한 걸로 중국 축협이 결론 지으며 결국 경질시키고 말았습니다. 선임할 감독이 없자 연령별 대표팀에서 끌어다 썼던 양코비치 감독이었는데 이렇게 나가리가 됐네요. 아마도 중국 리그 내에서 감독을 물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독 능력 대비 정말 과분한 성적인 4강까지 올랐던 우리나라를 보자면 아시안컵 내내 시종일관 형편없는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개인 능력으로 꾸역꾸역 4강까지 올라갔는데요. 당초 우승을 목표로 한다던 클린스만은 결과에 책임진다는 말이 무색하게도 개막장 행보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허, 당장 경질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음에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어영부영 이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야, 저 꼬라지를 북중미 월드컵 예선 동안 계속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혈압 오르네요. 월드컵 본선행 티켓이 8.5장으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클린스만으로는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게누다 클린스만의 거취가 어떻게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지금까지 아시안컵 이후 한중의 감독 거취 근황에 대해 한번 말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